참사 시 대통령이 참사를 챙기지 않았다면 비서실장이던 증인이라도 챙겼어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대통령이 그때 관저에 계시면서 다 보고를 받고 챙겼습니다. 대통령이 당시 챙겼습니다. 미군의 구조 도움 메시지를 거부해서 그 막은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모르십니까? 그건 모릅니다. 세월호 당시 해군 참모총장의 통영안 투입 명령을 막은 윗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윗선이 누구입니까? 대통령은 연락이 안 되고 혹시 실장님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네, 저 됐습니다. 안보실장이 계시고 그러면 했는데 대통령이 네. 나타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렸습니까? 저희들은 상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보고에 답이 없지 않았습니까? 어떤 명령이? 아니 대통령께서 해경청에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라고 하고 한 사람까지 구하라 하고 네, 또 알겠습니다. 안보실장이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평생 그렇게 생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네. 그럼 못했다면 나중에라도 세월호 유가족과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한 번만 손잡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주면 되는데 그거 여태까지 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청와대 그분들 오셨습니다. 그 다음날 팽태강에 가시고 그 뒤에 유가족이 네, 와서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특조위 활동이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특조위에 나가서도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했습니다. 대화가 안 됩니다. 계속 이렇게. 오늘은 이 국정농단의 중심에서 눈 감고 복종하는 대가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고 평생을 살던 사람들과 또 한 부류의 한심한 증인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 자리에 평생 을로 살았으면서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젊은 나이에 나름대로 일가를 이루며 자기 분야를 일궜지만 졸지의 권력의 맛에 취해서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두 부류의 증인들을 보면 청문회 대응 방법이 사뭇 다릅니다. 약자로만 살았던 국정농단에 휘말렸던 저 한심한 증인들은 참회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국감 기간에도 최순실을 알지 못한다고 녹음기처럼 잡아떼던 김종 증인이 무색하게 김기춘 증인은 최순실을 몰랐다고 계속 우기다가 이제 증거가 나오니까 또 말을 바꿉니다. 최순실을 안다고 하는 순간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유죄에 가까워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잡아떼도 아마도 이번에는 빠져나가시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춘 증인은 젊은 법무관 시절부터 검찰총장이 목표였다고 합니다.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고 군사정권에 부역해서 결국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70에 유신 독재자의 딸에 빌붙어서 폐악을 부리다가 이제 감옥으로 인생의 커리어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후손들은 아마도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법적 심판은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은 절대 김기춘이라는 이름 세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분을 기억하시고 혹시 법망을 피해 미꾸라지처럼 다시 빠져나가더라도 기억하시고 심판하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손 의원님 말씀이 지나십니다. 저도 여러 가지 저도 성실하게 살아오려고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 옆자리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분들은 성실하게 안 살았는지. 죄송합니다. 대답하지 마시고요. 죄송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뭐 본인 죄송하다는 말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요. 아까 이 시간이 남았으니까 차은택 증인한테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여명숙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 거기에 저도 분명히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네, 하실 말씀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때 김종국 장관과 그 김성희 수석하고 같이 만난 건 사실입니다. 인수인계를 이유로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는 그때 여명숙 위원장한테 저 여명숙 위원장을 제가 김종국 장관께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제 후임으로 저도 잠깐만요.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한마디 얘기하는데 네. 그 다음에 하세요. 네. 대통령이 장관한테 여명숙 잘라라라는 지시는 차은택이 얘기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차은택, 최순실, 박근혜 이렇게 갔을 거라고 안 그렇습니다. 봅니다. 저는 여 위원장을 저는 평소에 존경했었고 제가 장관께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여위원장께서 인수인계하는 자리에서 문화창조융합본부에 있는 문체부 공무원들을 전면 교체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문화체육 공무원 그 문화체육부 공무원분들이 1년간 밤새도록 정말 새벽까지 김밥 먹어가면서 그 문화창조융합본부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비상임 단장이 와서 그 문화체육 공무원들을 전면 교체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을 장관께서 그건 그 차은택 단장 그 이야기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자, 장재원 네, 새누리당 의원.